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 원의 부당 택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첫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습니다.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징수한 택시 운전자 A씨에게 6월 2일자로 과태료 60만 원과 자격 취소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. A씨는 이미 두 차례 부당 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은 상태라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택시 부당 요금 삼진아웃 제도의 첫 처분 사례로 기록됐습니다. 서울시는 매년 180건의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 요금 징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